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통의 고수는 제주중앙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배지를 다 달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배지죠? 동백 배지는 왜 달았어요, 여러분? 사삼. 아, 그렇죠. 사삼을 상징한 것이 동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몰라요.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르는 이야기, 바로 우리 모두의 사삼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삼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항상 연구를 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제주민예총 이사장이자 문학박사이신 김동현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제목이 사삼 어떻게 말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4월 하면 비극적인 역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임을 당한 역사라고 기억하고, 그래서 4월 하면 사삼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에 쌓여 있는지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역사를 배워놓고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주제로 좀 4월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사진 한 장을 볼까요? 태극기가 있죠. 강유배 선생의 그림, 동백꽃이다 연작 중에 하나인데요. 숫자가 1945, 1948, 1950.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알죠? 네. 예, 1945년. 광복. 광복, 해방이 됐죠.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 그래요. 그리고 또? 6.25. 1956. 1956, 6.25. 아, 근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그 이전에 우리 제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뭘까요? 사삼. 사삼이죠. 1945년, 1948년, 1950년이라는 숫자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을 만든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해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현수막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서 만세를 불러요. 해방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이제 새로운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수능 끝나고 느낀 행복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해방이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친일파. 네, 그렇죠. 그렇죠, 친일파. 일본 식민지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오로지 자기 출세, 경제적인 욕망. 왜? 일본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제국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해방된 조선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니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사진 보실까요?
이 밑에 있는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옷차림 보니까 일본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자 여기 있는 깃발은 일장기죠. 자 일장기가 내려가고 깃발이 올라간 게 뭘까요? 성족이죠. 태극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태극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이 사진 한 장이 해방 이후에 우리 조선이 처한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해방이 됐는데 결국은 이 해방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졌지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룩한 해방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전으로 결국은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대목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치면서 통탄했다는 겁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직접 조선에 진군해서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룰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의 한탄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 조선의 운명을 조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어떤 예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38도 선이라고 하죠. 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조선을 점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운명이죠. 우리가 힘없는 나라가 마주쳐야 됐던 역사의 경락. 뭔가 의연한 표정으로 그렇죠. 4월 3일은 결국 무장봉기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4월을 생각할 때, 4.3을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하는 기억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1948년 4월 3일에 왜 무장봉기가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죠. 어찌 보면 4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8년 4월 3일 이 일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횃불을 들었을까? 왜 싸웠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한반도 이남에서 다른 땅이 아니고 하필이면 제주라고 하는 섬에서? 이게 4와 3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3일 이 무장봉기가 있기 전에 194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까요? 여러분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집회 혹시 들어보셨지요? 해방이 됐으니 3.1절을 기리는 집회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1절을 기리는 집회를 해요. 전 도민, 수많은 도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3.1절 기념집회에 참가해요. 근데 우리 알죠? 관덕정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6명이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어요. 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는데 경찰이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세월호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진상규명,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 그리고 책임지어야 되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라 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시민적인 권리예요. 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이 있은 직후에 불과 열흘 후에 30총파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전동이 저항한 거죠. 진상규명해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라. 근데 불행한 것은 이런 당연한 시민적인 요구와 저항을 경찰과 군이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체포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양은하라고 하는 대정중학교 학생이 있어요.
1948년 3월 14일에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지금 있는 학생들보다도 어렸던 학생인 네. 거네요. 네. 아니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프죠. 그리고 화가 안 나요? 화나죠. 엊그제까지 우리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그죠? 같이 뛰어놀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도 다 끌려갔대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보면 목이 이제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피 맺힌 통곡, 눈물을 흘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9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라는 게 이렇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당시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우리 얘기죠.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진 볼까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죠. 여기 왼쪽에 까까머리 있어요? 몇 살쯤 보여요? 3살? 4살? 3살 때 이렇게 컸어요? 발육 상태가 남달랐구나. 뭐 4-5살? 뭐 많게는 한 7살 이쯤 돼 보이고 여기 있는 친구도 보통 10몇 살쯤 보이죠. 이게 1948년 5월 10일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1948년에 한 10살쯤 되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75년이 지났으니까. 85.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죠.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을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무슨 남로당이란 들어봤지요. 그래서 뭐 심지어 요즘은 현수막으로 무슨 공산 폭동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역사적인 평가거든요. 왜곡이고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궁금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갔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보다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4.3을 말한다는 거 한다는 건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왜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기 사진죠. 할머니도 손녀도 울었다. 71주년 제주 4.3 추념식 이 장면이 있어요. 오늘은 4.3 유족이자 후유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운 분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꼭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멍 두팔벌령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두팔벌령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멍 죽은 거, 물에 떠댕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주신지 우리 어멍아방 할망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식하부된 저승갈 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 내 마음 다 알아점실 건가? 우리 부모네 사삼태컹 억울하게 죽지만 안 하시면 학교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사라지실 거 닮아 그 사삼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잘하고 어디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공 사라지실 거 닮아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거 닮아 할머니 할머니는 울 때보다 웃을 때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나 오랜 시절의 옛날처럼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시간이에요. 사삼을 자꾸 역사적 역사 교과서에 있는 그 한 줄의 기록으로만 보지 말고 어찌 보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외할아버지가 사삼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보면 뭐야? 근데 오랫동안 어떻게 돌아가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건 우리 어머니하고 70년 지기 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도 사삼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몰랐대요. 70년 친구인데. 왜?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빨갱이의 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질까 봐 70년을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했대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우리 동네에 우리 옆집에 삼촌이나 같이 있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 사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이라는 역사는 우리랑 별개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저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걸 이제 우리 행방불명인 묘역이라고 합니다. 3,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됐다는 거죠. 어딘가로 끌려갔는데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역 가면 시신이나 유해나 유품이 없어요. 그냥 비석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행방불명인 묘역이라고 하는 건 사삼이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갔는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 날짜도 모르니까 언제 제사를 지내요? 생일날. 태어난 날은 아는데 돌아가신 날은 몰라요. 아직 채 피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살아있었으면 사랑도 하고 그죠? 연애도 하고 그리고 첫사랑에 정말 실패해서 고통스럽게 그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다시 결혼하고 손자도 보고 아주 평범하게 늙어갔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삼을 기억할 때 역사적 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았던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사람. 그럴 때 사람을 기억하면 그게 누구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생존 희생자나
그죠? 수영이 감옥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재판을 다시 받아요. 왜 재판을 받을까? 당시 있었던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다. 라는 이유로 예,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아요.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이 불법 재판이었다며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당시 증거는 없어요. 정확한 증거도 없어요. 그냥 누구의 진술이야. 이 사람 산으로 갔대. 이 사람 가족은 누구래. 그러니까 손가락질 한 번에 죄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들에게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는데 막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봐서는 감사히 생각해야죠. 평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는 죄가 없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린 좀 질문을 한 걸음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질문할 때 이런 거예요. 3.1절 발포 사건 우리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제가 증언을 들어볼 때 이런 얘기예요. 3.1절 발포 사건도 6명이 죽었거든요. 6살짜리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죽었냐라고 하는 증언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양 누구라고 꼽새로. 꼽새라는 얘기 뭡니까? 곱추라는 얘기잖아요. 지뢰 헝금한 사람. 안해. 그죠? 지뢰 헝금한 키가 작은 자 사람이다. 무속하는 사람이 주라는 얘기합니다. 무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방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증언을 보면서 역사적인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냐면 역사를 공부할 때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신방이었을까요? 처음에 총알이 왜 신방의 가슴을 먼저 겨냥했을까요? 의도한 건 아니겠죠. 이게 제일 왜냐면 제주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 우리 무타고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로해줬던 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도와줬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방 제주의 구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가장 제주적인 목소리, 그죠? 가장 제주적인 기억을 간직한 존재가 신방인데 그 신방의 가슴을 제일 먼저 3.1절 발포 사건에서 경찰이 쏜 총알이 관통했다는 건 의도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삼이라고 하는 것을 사삼의 비극을 상징해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사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부는? 폭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폭동이라고 얘기한 것에 반해서 제주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사삼 진상규명운동의 시작입니다. 그죠? 아까 무죄 선고받았죠? 무죄 선고받는 건 이거 뭐야? 너 죄 있어. 사형, 무기 받았어. 죄 있다고 재판관이 빵땅땅 쳤어요. 그죠? 이미 기록에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들 왜 재심을 신청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꾸 무죄 판결 받고 법과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배보상이 됐으니까 이제 사사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해결할 일은 다 해결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 하죠. 그냥 이제 역사 우리를 배우듯이 우리가 학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배우듯이 한국전쟁을 배우듯이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과 무관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 알죠?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그죠? 법은 최소한의 상식 그죠? 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법과 제도만으로 다 기억될 수 없다. 그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아까 3만 명의 죽음 이렇게 했죠. 돌아오지 못한 3,200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3,200명이라는 숫자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 한 명 한 명의 죽음, 3,200번의 행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직도 기억해야 될 것, 아직도 말해야 될 것 많아요. 저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월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학 못해요. 혹시 수학 잘하세요? 아유,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죠. 수학 잘하세요?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수포자였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학생들은 저랑 심정이 비슷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할게요. 그죠? 박사님 문과예요. 참조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참고사가 수학의 정석이었는데 수학의 정석을 학력고사 끝나자마자 불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스포자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냐면 잠깐 수학 시절로 수학 시간으로 X1에서 X 무한대까지 그죠? 이걸 이제 소문자 X라고 생각합시다. 그 소문자 X1에서 무한대를 통분해서 어떤 대문자 X를 얻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대문자 X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요, 이 대문자 X로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소문자 X들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소문자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문자 X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삼은 그냥 대문자 사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지만 사삼이라고 하는 이 대문자 사삼이 아니라 사삼이라고 한 소문자 사삼들은 지금도 살아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삼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시간을 같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월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과 7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세대가 끝나는 거죠. 한 사람의 평균적인 수명보다 짧아요.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는 사월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월을 공부하고 사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사삼에서 말하면 그 얘기가 누구가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아이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사월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사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삼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하는 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억해서 뭘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사월을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가 사월이 그냥 교과서에 배운 한 줄 그저 낡은 사진, 흑백 사진 속에 어떤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우리랑 지금이랑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의 역사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였기 네. 때문에 이제는 그만 좀 잊고 싶다. 더 이상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다 있죠. 그리고 그건 피하고 싶죠. 근데 이제 심리학 치료 중에 가장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이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면 아이 들여다보기. 그죠? 내면 아이. 저 안에도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던.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내면 아이겠죠. 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 추리의 가장 시작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고통스럽다고 그 트라우마를 외면하면 그거를 결코 이겨낼 수 없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수록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심리치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자랑스러운 역사만 기억할까요? 그리고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닌가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우리 알아요. 우리 아빠와 엄마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을까요? 완벽무결한, 그죠? 옆집의 엄마 아빠랑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는 어머니 아버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도 처음 엄마 아빠가 돼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엄마 아빠라고 다 완전 무결할 수 없죠. 완벽할 수 없죠. 자식이라고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렇게 완벽한 아이들은 다 어디에 존재해요? 엄마 친구예요. 그죠? 아빠 친구거나. 그리고 완벽한 부모는 누구야? 그죠? 엄마, 그죠? 친구 엄마야. 친구 엄마는 안 그러는데, 그죠? 다 이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우리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를 만든 건 그거, 선과 악, 추와 쾌. 이 모든 것이 뒤섞이고 혼재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그냥 외면하면 역사의 한 부분만은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들여다봐야 되죠. 네, 들여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용서해줄게. 엄마도 처음이지? 나도 딸 처음이야. 이러고 우리 용서해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가 이제는 빨갱이 폭동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대단한 일을 누가 해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 하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죠. 그 유럽의 프랑스나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다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하거나 국가가 그 부분에서 배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만큼 온 거예요. 해냈어요. 다른 지역도 못했어요. 여순 사건이라 들어봤죠.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결국 제주도로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일과 비슷하죠. 거기서 만 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이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가 지금이야 시작되고 있어요. 여수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가 너무 부럽대요. 너무 부럽대요.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이만큼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첫 발을 떼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월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워하는 역사, 그리고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성 해볼 사람? 네. 네, 해보세요. 채찍 휘두르라고 말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게 아니다. 번쩍 잡아채라고 토끼 귀가 쫑긋한 게 아니다. 아니다, 꿀밤 맞이두고 내 머리가 단단한 게 아니다. 재밌죠? 네. 재밌으시죠? 그죠? 뭐에 공감이 가요? 마지막. 마지막에 공감이 맞죠? 확 오죠? 그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의 화자는 몇 살쯤 됐을까요? 초등학생. 그죠?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요? 심정을 들여다봐.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죠? 뭐만 하면 어른들이 자꾸 꿀밤을 주나 봐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일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내 머리가 그렇게 단단한 건 꿀밤 맞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건 채찍질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토끼 귀가 쫑긋한 건 번쩍 잡아채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랬어요? 4월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주 사람들은 뭘 외쳤다고요? 그때 해방된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뭘 외쳤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주장을 폭력적으로 총칼로 위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인 권리예요. 사회적으로 합의했어요. 그래, 굉장히 이 물리적인 폭력, 즉 경찰이나 군이라고 하는 때로는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이 힘을 가진 집단은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맞아. 다만 그것을 집행할 땐 엄정하게 법과 제도의 절차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 그렇지 않을 땐 뭐한다? 시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역사에서 배웠어요. 광주 5.18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과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시 해방공간에서 외쳤던 소리들은 뭐예요? 바로 아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저는 이게 부정의 역사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해방된 조선에서 시민적인 주체,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했던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을 기억할 때 비극적인 죽음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다가 이제는 당당한 우리의 역사로 자리매김한 이 4월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너희들은 그죠? 아무리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누가 해냈어요? 제주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다른 곳은 못했다.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확장하면 그죠? 4월에 외쳤던 시민적 권리와 저항의 목소리를 좀 더 확장하면 오늘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죠. 뭐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취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선 안 되죠. 그래서 4월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4월의 의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비극적인 죽음, 그죠? 슬퍼해야 되죠. 그러나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해방공간이라는 곳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 시민적 저항과 외침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비극, 그리고 나랑 무관한 시간에 발생한 슬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곁에 생생하게 숨쉬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4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김동연 박사님의 강의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4.3과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4.3 어땠어요? 달랐죠. 좀 다르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혹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 있을까요? 그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 제주에서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가셨던 제일 제주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과 관련된 사상 사건 규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는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요. 제주에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일본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제일 제주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40주년, 50주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권력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4.3의 진실을 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민주, 김봉현, 김석범, 김시정, 조동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제주인들의 사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알려면 소설책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그게 지금 제주문학관 있죠. 제주문학관에 가보면 김석범, 김시종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김석범이란 소설가, 김시종이란 시, 이 두 사람의 문학작품에 그 사람들, 일본에서 사월을 어떻게 기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박사님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사삼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네. 희생자들과 이제 실종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 아니 중학여고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이 너무 깊어요. 그 되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학문적인 그 논쟁거리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진상 규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 두 번째 뭐냐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는 안 돼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죠. 물론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9연대나 11연대나 명백하게 지휘 계통 아래에 있었던 책임자들 누구 누군지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고 어떤 직급이었는지 다 압니다. 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 있냐면 현충원에 있어요. 유공자라는. 예, 유공자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물론 그런 유공자의 어떤 유공의 이유가 한국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4.3 당시에 이런 토벌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당시에 초기 학살의 주범이었던 박진경 대령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제 추도비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추도비를 없애거나 옮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예요. 아주 대단히 깊은 질문이에요. 저 아까 그 재판에 관한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그런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재심 신청은 재심 청구권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 그렇죠? 뭐 예를 그러면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생존 희생자들 중에 또 생존 수용인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호사 비용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에요. 그리고 법 지식이 제대로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삼 관련된 단체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변호사들, 뜻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예전에는 개별적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관련된 재판부가 직권으로 관련 사람들, 뭐 수용인들이나 이런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이나 이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재판 과정이나 그 재판 내용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판단하면 재심이 신청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한 2천 명이 훨씬 넘는데 그분들도 차례차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그게 법적인 제도가 되면서 지금 사삼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조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삼을 이해하지 않으면 네. 잘 할 수 없는 질문들인데 마치 좀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행 학습하고 왔어요?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사삼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는 뭐 사건, 사삼 사건 이런 명칭으로 쓰고 뭐 교과서나 그런 데에도 사건이라고 표기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명칭은 뭐
좀 사건이라는데 다른 곳에 붙여지는 역사적인 일들보다 사건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도 비춰지잖아요. 이런 명칭이 뭐 명칭이 올바른 것인가? 네, 맞아요. 이건지 아니면 이제 바뀔 수도 있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질문들이 지금 사삼의 현재적 과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뭐냐면 뭐 재판 재심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명 문제, 바른 이름계 어떻게 역사적인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폭동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누군가 폭동이라고 하면 몇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소위 말하는 담론 시장에서 너무 극소수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뭘 할 거냐? 근데 사건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이지만 대단히 중립적인 용어이고 대단히 소극적인 용어예요. 영어라면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엑스턴트 이벤트 이런 거잖아요. 사삼이 그렇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사삼을 항쟁, 저항의 관점에서 항쟁이라고 보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사삼은 굉장히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삼 대학살, 사삼 학살이라고 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 항쟁이나 학살이라고 하는 것도 사삼의 성격을 규명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럼 뭐냐? 분명한 건 사삼이라고 하는 건 50단선반대, 즉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독립국가를 원했던 일종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삼 통일운동으로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치열한 담론, 소위 말하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 사회적 합의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는 이제 항쟁을 쓰고 싶은 분들은 항쟁을, 통일운동을 쓰고 싶은 분들은 통일운동을, 학살을 쓰고 싶은 분들은 학살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면 담론 시장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어떤 용어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명이라고 하는 게 굳어지지 않을까. 법적인 정명은 좀 더 그 이후에 좀 논의해야 될 게 아닌가. 역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박사님이나 저나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4.3이란 단어 뒤에 사건이란 말을 붙이질 않았었어요. 저희는 평소에 물론 공식 명칭은 아직까지 4.3 사건이지만 이것이 아직 지금 규명이 안 된, 제대로 안 된 그 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건이란 말을 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 명칭은 사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숙제를 갖다가 이야기해 준 게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아, 여러분들 중앙민국 학생들 역시 좋은 학교예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누가 한 명만 좀 얘기를 해줄래요? 이게 저희가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사삼 할 때쯤 되면은 사삼 관련 강의 들을 기회가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가 조금 달랐던 게 보는 관점이 약간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당하거나 약간 사람들 약간 무고하게 희생당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다면은 이번에 되게 조금 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주 중앙여고 학생들과 4.3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 4.3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 나왔던 이야기죠. 4.19는 혁명이죠. 그리고 5.18은 이제는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4.3에는 사건이란 단어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 4.3의 올바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세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 주신 김동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